예, 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루 종일 남부가나재단이 아니죠.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한기수 사무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데모를 이제 하고 또 광화문에서 통일부 장관의 반인륜적인 반인도적 행위를 한 통일부 장관을 이제 규탄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김태희 대표님을 제가 만나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게 뭐 카메라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요.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지금 못 하고 있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다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이게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상당히 그 위험한 일들이 지금 겹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 연말 시한을 앞두고 김정은이 지금 남한의 종북들에게 또 급한 지령을 내리고 있죠. 북한의 김정은족 이 정말 악마 집단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의 이 종북 집단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종북 집단이. 김정은에게 빨대를 꽂아준 남한의 종북 집단. 김일성, 김정일 망해가는 이 집단을 살려준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이 종북 집단들. 이 좌파, 더불어민주당도 그 일원들이죠. 만약 경우에 98년부터 진행된 금강산 관광이 없었다면 김대중 정권이 햇볕 정책이라 그러면서 김정일에게 달러를 퍼다주지 않았다면 김정일은 벌써 어디로 망명을 했을 것이고 김정은이라는 저 인간은 나타나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 북한의 공산주의 봉건노예 왕조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 하나 들으셨죠? 국민주권연대라고 하는, 이거 완전 종북 세력이죠. 13일 오후에, 내일입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의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10일 종로경찰서에 이 집회 신고를 냈다고 하죠. 그런데 종로경찰서에서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하긴 하는데, 약간의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이 국민주권연대는 내정 간섭 총독 행세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강요를 하고 또 문재인 종북 좌파 망언을 한그 해리 해리스 대사에 대한 참수 그 아이디어를 13일 1시까지 이게 뭡니까? 공모받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하는 행위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해리해리스 대사를 식민지 총독이라고 명명하는 그런 메아리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 제가 또 오늘 메아리를 보니까 이 종북 좌파 발언에 비낀 미국의 저의라는 이 제목으로 메아리가 또 개소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난 9월 23일에 미국의 해리스 대사가 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외교 관저에 그러니까 제 집에 불러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외교 관저에 불러서 종북 좌파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되면서
각계의 격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정복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명분. 그날 해리스는 국회의원들에게 현 남조선 집권자가, 그러니까 문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름을 찍찍 불러대더니 지금은 절대로 문재인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름은 부르지 않고 남조선의 집권자가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어봤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들에게 종북 주사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들은 말을 바꿔서 종북 좌파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남조선 당국에 대한 미국의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의 이런 발언은 단순한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고 실수는 더욱더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국 대사들은 다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말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켜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은 주종관계, 종속관계에 있는 남한 당국이 저들의 요구대로 고분고분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선두에 바로 미국 대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미국 대사를 엄청 지탄을 한 겁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북 좌파가 종북 좌파 발언에 빚긴 미국의 조의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 남한의 한 정세 분석가가 평한 것처럼 미국 대사의 종북 좌파 발언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것으로서 그 이면에는 남한에 대한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흉악한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대사의 이런 불선한 종북 좌파 발언이 남한 당국자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저들을 종북 좌파 정권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 남선 당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미국의 눈밖에 나면 저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잘 알고 있는 남한 당국으로서는 상전의 의심을 어떻게 하나 해소하기 위해 모지름을 쓸 것이 뻔하다. 미국의 요구대로 대북 제재에 더욱더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그렇습니까? 문재인이 뭐 미국의 눈치를 보기는 합니까? 김연철이가 최근에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금강산 관광을 당장 해야 된다. 그러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남북교류를 잘해야 미북 관계가 풀린다고 어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개나발을 불러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북한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 당국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종북 좌파 정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더욱더 눈치를 보게 만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이 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미국이 현 정권을 종북 좌파 정권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공개함으로써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대사관에 불러들인 9명의 국회의원 중 8명이 보수 야당 의원들이었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가 누구든지 종북 좌파로 지목받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지금 보수 야당들이 정치적인 현 집권 세력을 한사코 종북 좌파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미국이 공공연히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전망적으로 볼때 미국이 보수에 의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예, 북한 것들이 알기는 안 해요. 보수에 의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종북 주사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거지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꼴이 되지 된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처럼 인구의 45%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그래서 정말 목이 비들비들하는 이런 거지꼴이 된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미아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체적으로 미국 대사의 종북 좌파 발언은 남조선 당국을 단단히 길들이고 남조선 정계의 친미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미국의 음흉한 계략의 발로이다. 황당한 것은 남조선 당국의 비정상적인 반응이다. 남들 같으면 내정 간섭을 함부로 하는 외국 대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추방하였겠는데, 남조선 당국은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있다.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가 사실상 식민지 총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셈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메아리가 떠들었는데요. 이 국민주권연대, 여기 황선, 그 유명한 황선이 여기에 이제 있죠. 그 국민주권연대가, 내정 간섭 총독, 주한미군 지원금 500, 방위비죠, 방위비. 방위비를 주한미군 지원금이라고, 요렇게, 예, 그, 오도해서, 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5배 인상 강요. 문재인 정부 좌파 망언. 이렇게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해리스 대사의 참수 경연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참수 경연대회. 그 그림 나온 게 끔찍하기도 했죠. 눈을 막 찌르고 이런 그림을, 예, 버젓이, 예, 내돌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문재인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게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봐줄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엄청 압박하고 있죠. 뭡니까? 담화문 충성 경쟁을, 예, 부추겨서 자국 깨나면 담화문을 발표하는, 예,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연말 시한을 운운하면서 미국의 본토를, 예, 타격하겠다고 서슴없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간때기가 부어서 스스로 정해놓은 연말 시한부에 지금 불이 달린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급하긴 급한데, 믿고 있는 것은 남한의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죠. 그래서 남한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선동하고 지령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반미고요.